제가 진짜 한 200 몇십 편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뭐냐면 이게 사실은 1편이거든요. 네. 원래 계약 자체가 3편까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1편에는 읽은 척 책방이라는 제 타이틀에 딱 맞는 네. 책인 거예요. 네. 사람들한테 이 정도는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어디 가서 뭐 우리 비즈니스맨들이나 같이 얘기할 때도 네. 아, 그 사피엔스에서 말이야, 뭐 총균세에서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꿀꺽. 뭐 총균세 얘기 나오면 꿀꺽? 이게 뭐지? 뭐 이런 사람보다는 네, 네. 아, 그 균에서 균이 콜레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네. 네. 전체적인 맥락 알고 읽은 척 책방에 맞는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읽었 정도는 좀 그래도 읽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책에 있는 그 목록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책을 이제 소개를 해달라, 그 저한테 맞는 걸 추천을 해달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그 파란색인데 내가 빨간색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절히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버려요 그냥. 그러면 하늘색 정도를 추천해 줘야지 네. 보면서 아 재밌구나 하면서 이 책을 읽고 그 다음 단계 다른 색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모르는데 이런 책이 좋다 그래서 네. 추천을 좀 덜 하는 편인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네.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은 분명히 있죠. 읽으면 어디 가서 같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책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안 읽혀진다라고 해서 초조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좀 재밌어하는 책들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 셜록 홈즈가 좋아. 근데 그거를 드라마로만 보지 말고 네. 그러면 이렇게 책으로 좀 보시고 해리포터 영화도 좋지만 뭐 책으로도 좀 보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일단 좀 중요하거든요. 오히려 네.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책 많이 읽었다고 주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태어나면서부터는 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 이렇게 보면서 책 읽는 습관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다독가 중에 만화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문을 만화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책 읽는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에 따라서 그 계속 읽다 보면 네. 아, 또 맨날 비슷한 것보다는 조금 다른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이게 좀 좋게 형성이 되거든요. 책 읽는 습관이 드는 거죠. 저는 가령 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30분이 떴어요. 네. 그랬을 때 항상 핸드폰을 꺼내서 내 캐릭터 또 만렙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네. 있고 네. 책을 읽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30분 차이겠죠. 이게 1년이 지나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책은 뭐 그래서 읽어야 하는 책들은 나중에 갖다 놓으시고요. 야 이게 정말 이기적 유전자 정말 좋대더라. 읽어봐야겠다. 근데 지금 내가 이 레벨이 쪼랩이잖아요. 쪼랩 수준의 이 만렙짜리 책을 읽으면 다시는 책을 읽기가 싫어져요. 아, 너무 힘들죠. 네, 책에 트라우마가 생겨요. 책에도 트라우마. 네. 맞아요. 맞아. 싫어! 팍!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것들을 읽으면서 나중에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식 편의점에서 또 월든이라는 책이 소개되었는데요. 네.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법정 스님이 아꼈던 책으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자연, 뭐 인간, 소박한 삶, 요즘으로 치면 미니멀리즘도 다루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휴식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월든에서 배울 수 있는 휴식의 기술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이라고 했을 네네. 때 정신적인 휴식과 육체적인 휴식이 있잖아요. 네네. 월드는 육체적으로는 완전 개노동입니다. 그냥 노동도 아니고. 자연에서. 네. 왜냐하면 자연에서 내가 오두막까지 자기 혼자 네. 지어가지고 네. 1년 동안 네. 거기서 산 거거든요. 네. 농사 지어가며.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하버드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하버드 나와서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성공을 향해 갈 때 네. 자기는 오두막 가가지고 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뭐 먹고 살지? 네네.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오늘 호수 산책 나가보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보기엔 휴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정신적인 어떤 휴식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보기엔 네. 확실히 아, 이 프로그램은 월든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다 한 게 예전에 숲속의 집인가? 네. 나영석 PD가 만든 게 네네. 있었어요. 아, 소지섭? 네, 뭐. 박신혜랑 소지섭이랑. 네네네. 그냥 그 연예인들 걷다가 네, 오두막에 가둬놓고 그냥 알아서 생활해 이거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전에도 보면 네. 나영석 PD가 그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 네. 휴대폰 없이 살기, 뭐 없이 살기 네. 이런 것도 해봤고 디톡스. 그리고 쭉 나왔을 때 또 저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한참 인기 좋은 삼시세끼 네. 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늘 뭐 먹지? 점심 뭐 먹지? 이것만 고민하지 않아요. 다른 고민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도 아, 멍하니 맞아요. 우리가 불멍이라는 말 쓰잖아요.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 그러니까 그 삼시세끼 보면서 삼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정신적인 휴식 이런 것들이 아마 월드니 기원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인기를 끌 수 있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하고 있다는 건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필요하냐 이런 걸 또 잔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월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게 정말 좋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묘사했냐면 보통 뭐 숲속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러면 네. 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숲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 네. 눈앞에 이게 그런 이런 호수 그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호수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뭐 굉장히 뭐 문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엔 진정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같이 산책하는 느낌이 들고요. 월드는 되게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한번 본 사람은 이게 내 인생 책이야. 오늘만 해도 우리가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많죠. 고민할 게 많고 네. 그러니까 선택할 게 많으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거밖에 안 해야 되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근데 가령 이제 칫솔을 쓴다고 쳐봐요. 네. 칫솔을 다섯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뭘 쓰지? 쓸데없는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칫솔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이걸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많은 선택사항이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늘 고민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니멀리즘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탁 줄여버리는 건데 예.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 내가 가지지 못했는데 그리고요 이게 정신분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선택들이 대해서 자아들이 강해지면 이게 분열되는 거잖아요. 네. 정신분열은 현대인의 병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문예이론가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소설 비평서지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별을 보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러니까 저기 내가 북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북극성이 저기 있어요. 저기로 가면 북극이 나와요. 안 헷갈린 시대예요. 그쵸. 모든 게 분명한 시대. 선이란 무엇이냐. 이게 선이야. 그러면 이것만 하면은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분명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민이 없는 거죠. 분열될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저게 선인가 아닌가. 가령 배트맨은 네. 이게 그 사람들을 지키지만 저게 네. 선인가 악인가 이런 헷갈리는. 근데 그게 또 인기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 우리거든요. 완벽한 선, 완벽한 악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네. 그 모든 선택에서 이 선택은 반드시 이거, 저 선택은 반드시 이것도 없잖아요. 계속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게 정신병까지 가는 분열증이 돼버리는 건데 네. 거기까지는 안 가죠, 보통은.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한번 욱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건 일으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차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갖고 막 네네네. 하고 살인나고 막 이런 것들이 네네. 결국 그 사건 때문이냐 하면 그분이 아마 계속 이런 게 쌓여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욱해서 터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월든이 하나의 해결책처럼 아니면 또 되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떤 위안을 주는, 예, 그런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습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인지자원을 덜 쓰고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작가님은 여러 가지 직업도 있으시고 또 뭐 유튜버도 하시고 네. 네, 이런 자신만의 그런 루틴, 이런 습관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있다면 아니면 뭐 좋은 습관이 있다면 저는 없어요. 습관이 네, 늘 바뀝니다. 늘 바뀌어요. 늘 바뀌어요. 근데 유지가 잘 되나요? 그게 뭐냐면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참 또 습관에 대한 책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네네네. 뭐 좋은 습관들에 네네네. 대한 얘기들. 근데 이제 약간 지금은 좀 퇴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좀 덜하죠. 네네. 그때보다. 그러니까 습관을 지켜보니까 문제가 그건 거예요. 변수가 너무. 아니요. 현실은 내가 이렇게 습관을 지키는데 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방향성. 네, 계속 크로스핏을 계속 하실 거면 네네네. 몇 년을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없죠. 네, 없어요. 오늘 내일까지는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내가 지금 어떤 습관을 형성했는데 네. 지금 현실에서의 좋은 습관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쌓여서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습관이 주는 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설계부터 네. 나는 이걸 하고 싶다가 먼저 나오고 설계. 네. 네.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지 역진적으로 이게 설계가 돼야지 네. 이게 지금 습관이 하면서도 유용하다라고 느끼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언젠가는 부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뭐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추상적인 목표는 갈 수가 없어요. 지속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아 그래 역시 난 저녁형 인간이야 이러면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하고 싶은 거나 목표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맞춰가는 어떤 그런 방법? 네. 아, 미리 이게 설계해 두시고 거기서 맞춰나가는 스타일.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북튜버를 하시는데 네네. 이것도 설계이란이죠. 네. 어떤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8대2의 법칙이 있어요. 아, 네. 제 스스로 8대2의 법칙인데 뭐냐면 제 시간의 80% 현실의 시간의 80%는 지금 돈을 버는 일에 투자합니다. 아, 네. 그리고 20%는 돈이 안 되는 일에 투자해요. 하지만 이 20%의 돈 안 되는 일은 앞으로 될 것 같은 거. 앞으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 20이 북튜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주캐와 부캐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주캐로는 돈을 잘 벌어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주캐로는 나름 네. 유명해요. 그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주캐로서 어떤 걸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너 정도를 네. 가지고서 이 20% 시간을 엿다 쓰면 돈을 훨씬 더 잘 벌 텐데 네. 왜 이러고 있어? 또는 이쪽 분야 사람들은 쟤는 한 우물을 안 파. 한 우물만 파면 뭐 완벽하게 엄청날 텐데 네.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분야가 과연 5년 있다가도 과연 그 분야에 지금처럼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여태까지 선택을 네. 보면 네. 정말 그랬어요. 늘. 그러니까 이게 5년, 10년을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보통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항상 그 뒤따라오는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바뀌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것들이. 그거를 갑자기, 야, 이걸 하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되거든요. 20%의 시간을 엿다 투자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왜냐면 저같이 이렇게 강의하고 강연하고 네네. 책 내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쵸. 이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의 효율적인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변화를 시도한 건데 제가 여태까지 한 열몇 개 정도의 직업을 가졌더라고요. 그게 이걸 통해서 돈을 벌면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남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이나 정보들을 네. 쉽게 이해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정보들을 네. 내가 나름대로 이해한 다음에 네. 그걸 쉽게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남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여태까지 했던 직업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강의, 강연, 책, 뭐 방송부터 다 그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제 보니까 무언가를 전달하고 이러는 것 중에 앞으로의 직업이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앞으로 영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또 앞으로 올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북튜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20의 시간을 엿다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 얼마 전에 신문사랑 인터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원래 8대2 정도를 제가 지키거든요. 네. 8대5 정도가 되고 있다고 지금. 아, 넘어서요. 그게 너무 잘 돼서 나 이제 책 이런 책까지 나왔으니 8대8이 네. 되지 않을까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기획을 먼저 하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 습관들이 결국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네. 습관 아니지만 가령 저는 일주일에 두 개씩 이걸 올려요. 그런 거를 처음에는 와 일주일에 두 개 어쩌고 네. 하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그냥 3일마다 뭐 책 하나를 리뷰하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아 그러면 이 책을 그러면 이틀 안에 다 봐야 되는데 리뷰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의 남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 방송 촬영을 왔다. 네. 근데 이 사이에 시간이 30분 뜬다. 네. 그럼 그때 이걸 읽어야지. 그래서 습관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목적 있는 독서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그래야지 사람들이 하지. 안 그러면 언젠간 내가 이런 거는 그 언젠가는 절대로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